자, 정장 입은 농부입니다. 오늘은요, 여기 관수 저번에 열심히 했잖아요. 물이 나와요. 점적 관수로 물이 잘 나오는데, 이제 문제는 틀어보면 물이 상당히 쫄쫄 떨어지거든요.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켰고요. 물이 요 정도로 나와요. 그래서 물량을 좀 늘리려고 이쪽 보시는 거에 하나를 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. 하나 더 연결해서 이쪽에 보면 이쪽 엔드가 비어 있죠? 요 엔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려고 그래요. 자, 저희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. 하나는 저쪽에서 오고요.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, 그쵸, 녹색 선으로 바뀌었습니다. 녹색 굵은 선으로 바뀌어서 저쪽으로 쭉 해서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해놨는데, 한번 보죠, 결과를. 일단 요것도 켜고, 아, 이거 잠궜네요. 두 개 다 켰어요. 아, 여전히 쫄쫄. 저쪽 반대쪽 끝은 좀 세지긴 했는데요. 약간 세지긴 했는데, 기본적으로 물 수압이 약한가 봐요. 펌프를 달아야 되는구만. 펌프를 달아야겠네요. 펌프를 고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관수 시작한 지 5분 정도 됐고요. 이제 물이 점점 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흘러나오는 물들이 여기 있는 펌프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저 펌프가 지금 작동이 됐네요. 물 넘치는 거 감지 센서가 작동을 했고요. 방금 전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감지 센서고요. 보면은 배수 쪽 감지 센서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일정 높이가 되면 빨아들이게 했어요. 배수 펌프는 원래 좀 작은 거였는데 바꿨어요. 이제 수중 배수 펌프로 바꿨고요.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건, 어째 이 친구가 배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? 친구야? 물좀 빨아들여 주지? 펌프 자체가 물을 못 빨아들이는 분위기네요? 헐? 빨아들이면 쭉 나가는데? 야, 어디가 문제니? 나가는 소리가 아닌데, 이게? 제가 테스트할 때꼭물 아예 넣고 테스트하라 근데 제가 물에 안 넣고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됐나? 어허. 아, 이제 빨아들이네요. 오케이, 빨아들이네. 마중물이 없었나 봐요. 쭉 빠집니다, 지금. 쭉 빠지네요. 물이 다 들어갔고, 물이 안 다니까, 저기 보면 전선 보이죠? 물이 안 다니까 이제 펌프가 멈춰줘야 되는데,
시차가 있어요. 아무래도 딜레이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. 물을 너무 착실하게 빨아들이네. 펌프가 좀 신뢰성이,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잘 빨아들이는데 안 되다가 막 빨아들이는구나.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이 부분은. 그렇습니다.